실적이 되고 나고 싶네요. 아이고. 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입니다. 노동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아, 윤석열 정부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이유로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 인력을 12만 명으로 확대하고 현재 16개국인 송출국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숙련 기능 인력도 5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문호를 더 크게 개방하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한 국내 정착 노력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7월 기재부도 숙련 외국 인력 국내 정착 유도 사회 통합 모색하겠다라고 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재부 장관님, 네. 여기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폐쇄에 반대하는 전국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협의회 9개 센터장님들의 자필 서명, 그리고 호소문, 그리고 그동안 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온라인 서명 12,862명, 오프라인 서명 23,493명의 서명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물어봐요. 네. 그저 배달해 주시지. 네. 저한테도 왔어요. 장관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처럼 뭐 합법, 불법 네, 다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0년 기준 84만 명이고요. 현재는 약 100만 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네, 우리나라 취업자 100명 중 서너 명은 외국인이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동안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상담과 교육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대소사 문제까지 전담해 주고 도와주는 곳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입니다. 아, 근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센터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합니다. 지난 20년간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체류와 인권 보호를 전담해왔던 9개 거점 센터와 35개 지역센터를 일방적인 사업 중단으로 폐쇄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방금 전해드린 것이 9개 거점 센터장들과 또 센터를 통해 도움받았던 수만 명 외국인 노동자들의 절규입니다. 정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시죠? 제 외국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이 더 강화되고 또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는 데서는 공감을 하고 네, 산업 인력 그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을 이유로 외국 인력을 더 많이 도입하겠다고 하시면서 네. 20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정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건 비정상입니다. 장관님, PPT 화면을 좀 봐 주시면 기재부가 2022년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 지원 사업에 대해서 평가한 평가표입니다. 정책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이 인정되고 성과 지표도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고 유사 중복 사업이 없고 방대한 규모의 잠재적 수혜자를 대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높고 재정 지원 규모도 적정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 사회적 가치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인정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정수급 문제도 경미하지만 자체적으로 적발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재부 평가를 봐도 해당 사업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런 그 매년 결산 때 센터 이용자 만족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님,
정부의 이런 행태는 결국 올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단죄 언급에 따른 졸속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현행 체계를 점검을 하고 효율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평가도 좋은데 지난 20년간의 노하우도 있고 정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문제없이 교육을 했고 상담을 했고 또 공무원들이 하기 힘든 각종 대수사까지도 다 챙기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우리 사회 안착에 큰 도움을 준 그런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은 저는 졸속 행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관님,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센터 지원 사업하면서 올해 고용노동부가 운영 단체들과 3년간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이제 2년이나 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하등의 문제도 없이 올해 9월에 간담회 하자면서 센터장들 불러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사업 폐지를 통보하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걸 갑질 행정, 졸속 행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요새 갑질 잘 못합니다. 혹시 이 그 운영 방식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체계의 전환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전 예산 안 주는 게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센터 예산 71억인데요. 이거 삭감해서 문 닫게 해놓고 근데 이 센터가 하는 일이 워낙 중요하니까 없어서는 안 되니까 이 업무를 상담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그리고 교육 업무는 산업인력공단에 예. 예산을 편성합니다. 물론 줄어든 예산이죠. 예. 장관님,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평일에 이 교육받고 상담하러 고용센터나 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들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실제로는 그 지원센터를 그때 방문해갖고 상담도 받고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이 주 5일제 하시는 공무원들이 민간단체처럼 케어가 가능하다라고는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력공단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인력공단에서 이 교육업무 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기도 민간 이탁을 주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딱 봐도 예산 안 주고 고용노동과 가져가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졸속 행정이다. 이거 잘못된 갑질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체계를 운영 방식 전환해도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저한테 걱정하지 않도록 예,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거 지난 20년간 어떻게 보면 공공을 대신해서 이 민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사회 안착을 위해서 노력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중요한 예산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아무런 기준도 근거도 명분도 없이 이렇게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갑질 행정이고 졸속 행정입니다. 우리 국회가 해당 예산을 복원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대한민국 국격에도 중대한 그런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고 또 나아가 이것으로 인해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더욱 양산해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은 정상적으로 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예결위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사안을 좀 중차대하게 생각하셔서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장관님께 기후 대응 기금 R&D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24년도 R&D 예산안을 23년 31조 1천억 원에서 25조 9천억 원으로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제출하셨는데 이 R&D 전체 예산을 보면은 R&D 수행 총 31개 부처 중에 복지부 질병청, 식약처를 제외한 28개 부처에 모두 감액을 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무려 전년 대비 59.9%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구체적인 기준도 명분도 없는 일방적인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결국 국민 여론이 좋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정말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할 것이고 재임 기간에 R&D 예산을 크게 늘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 예산안이 무슨 애들 낙서장인지 썼다 지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R&D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예산으로 생각하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저급한 인식에 이공계 재학 중인 대한민국 청년 연구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여러 연구자들을 보는데 이분들이 가슴을 치시더라고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제가 기후 대응 그 기금 R&D 예산 문제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PPT 보시면요. 대한민국 전 세계 평균보다도 더 빠르게 온난화 속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9년간 대한민국은 연평균 기온이 약 1.6도씨 상승하여 전 세계 평균인 1.09도씨보다 그 상승보다 빨랐습니다. 표층 수온 역시 최근 50년간 1.23도씨 상승해서 전 세계 평균이 0.48도씨 대비 약 2.6배나 높습니다. 최근 30년간 해수면 상승도 전 세계 해수면 연평균 상승폭인 1.7mm보다 더 큰 2.97mm입니다. 이거 우리 정부 발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 뉴델리에서 녹색 기후 기금에 약 3억 달러, 하나 4,011억 원이네요. 내놓겠다고 밝히셨어요. 그런데 외부에는 이렇게 인심을 턱턱 쓰시면서 정작 집안에서는 기후 대응 기금 R&D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님, 네. 본 위원실에서 기후 대응 기금 R&D 71개 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윤석열 정부의 24년 기후 대응 기금 R&D 예산이 4,037억 원으로 올해 5,868억 원보다 31% 삭감됐습니다. 삭감액은 무려 1,831억 원이었습니다. 이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대응 R&D 삭감은 잘못된 방향 아닙니까? 예, 우선 곧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후변화 대응 필요하다는 저 문제 인식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정부의 기후대응 R&D 삭감은 전반적으로 R&D 예산을 효율화한다는 그런 방향성 하에서 부정행위 등으로 법적 제재를 받은 사업을 일단 감액 조정을 했고 23년, 24년 사업 종료에 따른 소요 감소를 반영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온실가스 감축의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는 혁신 R&D 투자는 계속해서 지속할 예정으로 일부 사업들은 정액을 했다. 제가 이 기후대응기금 R&D 71개 사업 중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24년 종료 사업은 22개뿐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을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는 그 기준도 그렇고 충분하지 않다,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저런 이유가 모두 구차하게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후 대응 기금은 이게 2022년에 설립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된 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평가를 받기에는 매우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대응을 위한 R&D 예산 삭감으로 결국은 저탄소 녹색 성장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가 이게 기후에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가 받을 타격은 저는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4년 예산안 20대 핵심 과제를 살펴보면요. 기후 위기에 대한 깊은 고민과 시스템 구축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수혜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하면서 댐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민낯입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기후 대응 기금 R&D 사업 중에 그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사업은 이게 계속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대비 63.4%가 삭감됐습니다. 그 안에 내역 사업을 보면요. 메탄, 아산화질소, 냉매, 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의 중요성. 이거는 뭐 제가 설명 안 들어도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R&D 추진 경위를 좀 보면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86번인데 여기 보면 과학적인 탄소 중립 이행 방안 마련으로 녹색 경제 전환 사업입니다. 이게 바로 지난 22년 7월에 발표한 겁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1년 만에 이렇게 입장을 싹 바꿀 수가 있습니까? 저 이런 게 답답한 겁니다.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계속 사업인데 결국 세수가 부족하고 돈이 없으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다 날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처럼 24년 R&D 예산 삭감은 삭감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이게 정말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전년 대비 16.6%나 대폭 삭감하게 된 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동력과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R&D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이 정부 사업 신뢰도도 잃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심각하고요. 이 R&D 과제에 단기간에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번 그 일본의 소부장, 특히 소재 그 수출을 안 하던 화이트리스트 상황 때 그때도 전국을 돌면서 연구자들도 만나고
또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재 개발하시는 분들, 또 기업들 분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금방 성과 내고 상용화하고 그러지 못하는 어려움 점들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공청회 때도 봤지만 기초과학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말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런 기준도 명분도 없이 묻지마 삭감을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저는 이런 무책임한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장관님, 정부가 삭감한 이 R&D 예산, 국회에서 저희가 타당성 여부 철저하게 검토하고 또 심사 과정에서 꼭 필요한 그런 기후대응기금 R&D 예산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수용할 의사 있으십니까? 네,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기후대응기금 R&D 예산 약 1,800억 원 삭감했다고 하는데 제가 부정행위 등으로 법적 제재를 받은 사람 사업 약 320억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23년, 24년 종료 사업 중에 23년 종료 420억, 24년 19개 사업 종료 예정이기 때문에 마지막 연차 소요 감소 1137억 이런 걸 감안해서 약 1600억 감액을 했고 이거 합하면 약 1800억 정도 된다. 우선 이런 취지에서 R&D 예산을 줄였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은 또 부분은 더 늘렸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네, 기후위기 대응 R&D 예산의 그 삭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랑은 좀 다른 의견이 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저희들 다시 논의를 좀 해보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네, 네. 예. 아, 그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 다시 한번 말씀 또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처우 개선 문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공공부문에서의 임금격차, 이 노동시장 차별과 이중구조 해소가 그 마중물 역할을 할 텐데 윤석열 정부에서 과거 보수정부 시절에도 있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 이런 대책이 전혀 전무합니다. 기재부 장관께 다시 질문 드릴게요.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공무직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 20만 정도 됩니다. 네. 이 공공부문 공무직의 열악한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네. 본 의원이 우리 사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그 시작은 공무직 처우 개선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도 공무직 처우 개선 필요성에 동의를 했는데 근데 왜 올해 3월로 종료된 공무직위원회에 대한 후속 조치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지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입법에는 왜 반대하는지 저는 좀 답답합니다. 환노위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그때도 답변이 좀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 공기업 준정부기관 이 예산 운용지침 관련 한번 좀 부분 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은 총 인건비 증액 편성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급식비 14만 원, 복지 포인트 연 50만 원입니다. 또 명절 상여금은 연 100만 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 그 우리 공공부문 공무직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표입니다. 이 기관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공무직 1인 평균 보수액이 공기업 준정부기관 128개 중에 112위, 기금 관련 13개 기관 중에서 11위로 매우 열악한 그런 기관인데요. 올해 공단 공무직들의 임금 0.5% 추가 반영 및 명절 상여금 20만 원 추가 반영 요구안입니다. 해당 표는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공무직 직렬별로 인건비 재원인 기금의 종류가 상이하고 또 해당 기금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기재부 공무원이 상이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어떤 공무직은 내년부터 임금 인상분 0.5%와 명절 상여금 20만 원을 받게 되는데 또 어떤 공무직은 둘 다 받지 못하거나 하나만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동그라미 표가 임금 인상 0.5% 인상, 그다음 명절 상여금 20만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 두 가지 다 필요하다는 그 표시고요. X표는 이미 반영이 되어서 필요가 없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게 같은 공무직들인데 기금별로 고용노동부, 기재부가 그 기재부에 계시는 담당자들이 틀려서 어떤 분들은 명절 상여금을 20만 원 받고 누구는 못 받게 되는 게 이런 기준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기관별로 공무직의 직종이나 인력 규모 등이 다르고 임금 수준과 보수 체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담당 업무 종류, 난이도, 근속 연수 차이에 따라서 임금 수준 차이도 발생하고 이렇게 되고 또 공무직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임금 수당 체계를 자율적으로 말씀드리는 건요. 때문에 그 기관에서 기관에 계신 공무원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이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이유는 이것을 평가하는 그런 그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금별로 고용노동부랑 기재부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것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동그라미 X로 표시를 한 거고요. 다른 중앙부처랑 비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근데 이 문제가 비단 이 공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이 부분은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기관 내 불합리한 보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 자체 특성을 감안해서 보수 체계를 정비 중일 텐데 저희들도 한번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님, 지난 3월 종료된 공무직위원회 이 상설화 법제화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여러 이유로 반대를 하셨는데 이 공무직위원회 활동에 준하는 범부처 활동을 하겠다고 힘쓰겠다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떤 활동하셨는지 그리고 뭘 했었길래 이렇게 심각한 차별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이렇게 됐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큰 틀에서는 저 부총리께서 답변을 하신 것 같고 환노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법제화 그때 공무직위원회가 있었고 위원님께서 그 상설화를 그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국민적 공감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과성도 있고 성과가 있고 아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데 그렇게 하기엔 좀 미흡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11월 중순 이후에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될 거라고 봐줘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 다양한 대화의 틀이 있을 걸로 보고 거기서 그런 부분을 다룰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